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SG 삼국전 예전 구판으로 나온 제품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해서 가져왔어요. 최근에 창궐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캐릭터, 예전 물론 삼국지 등장 인물이지만 새로운 그 기체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오고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삼국전 제품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초 제품이에요. 정크 리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성된 마초 제품은 아니고 약간의 개조와 변형을 통한 마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얼굴 모양은 거의 그대로예요. 얼굴 파츠 중에 좀 교체된 건 하얀색 위에 덮개 부분하고, 원래 가동식 머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정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어깨 파츠 오른쪽은 왼쪽 팔이죠. 왼쪽 팔은 그대로인데 오른쪽에 파츠 분실로 인해서 조은의 무장을 어깨에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인트로 연결해가지고 시켜 나왔고, 그 다음 무장도 현재 앞쪽 부분에 이렇게 짙은 블루 데스티니 색깔만 원래 마츠의 무장이고, 뒤쪽 조금 밝고 연한 색의 파츠는 좋은 창을 가지고 파츠를 연결해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가슴의 용 모양의 파츠는 원래 마초에 들어있는 무장으로, 이거 외에 또 커다란 용 무장이 이렇게 어깨에 견착되는데 그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사각형 모양, 방패 모양 외에 무장도 좀 없는 상태이지만, 나름 조은의 백팩을 가져와가지고 멋지게 커스텀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가동률이야 팔다리 움직이고 목 움직이고 SD의 기본적인 무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제품으로는 간평을 먼저 볼까요? 간평. 자, 간평 역시 약간의 정크 제품으로 완성된 상태고, 어깨에 이렇게 녹색 이렇게 장갑이 한번 더 덧대져 있는데 이게 한쪽이 없어가지고 백팩에 있는 무장 파츠를 이렇게 떼갖고 왔어요. 간평 같은 경우는 EXS 기체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등 쪽에 있는 사실 이 두 개의 백팩이 부스터 유닛이죠. 한쪽을 가져와서 팔뚝 쪽에 무장으로 장착하였고요. 그 다음에 관평의 대표적인 무장 무슨 도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도 대신에 이건 장료의 파츠를 중간에 순접해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긴 귀신 모양의 방패 같은 견장 같은 게 있었는데 없어서 관우한테 이어받은 이렇게 약간 귀신도 그 가면이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렇게 파츠 결합시켜 가지고 장착을 해놨더니 제법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평도 나름 멋지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강유 제품 보겠습니다. 강유 같은 경우는 F91 제품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요. 이 양쪽에 어깨 달려있는 거는 그 베스바에서 그 박렬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의 그 표현을 클리어 파츠로 표현했고요. 가슴에 파츠 덧대지는 거랑 등에 이렇게 베스바와 그 LED 나오죠. MG에서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스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 모양으로 이렇게 파츠가 펼쳐지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삼국지 중에 제일 좋은 제품 하면은 이 강류 F91과 좋은 제품이 떠오릅니다. 이 뿔 안테나도 제일 큰 것 같아요. 삼국지준에서 어쨌든 너무 멋있고, 특별히 이 강유 같은 제품은 기믹이 있어요. 그 자쿠 가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코자쿠 2인가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존재하는데, 현재 사이코자쿠 가면은 없는 상태라서
변신을 못하고, 이 외에 그 방패, 큰 귀면 같은 방패가 하나 있는데, 그 제품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제품 실루엣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지에서 사실 조금 희귀레어템 아니면 좀 가치가 있는 제품 세 가지만 이렇게 먼저 리뷰를 해봤어요. 현재 삼국지 제품 같은 경우는 꽤 제품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정크 건담으로서 간단한 제 리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건프라 생활하시고 행복하세요.